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어보시면요. 그럼 멋진 성웅 이순신의 얘기는 3%밖에 없어요. 나머지 97%는 다 뭔지 아세요? 장난친 얘기, 수다 떤 얘기, 갈대밭 걸은 얘기예요. 시련의 종류와 그걸 이겨내고 다시 일어내는 그 중간에 뭘 해야 될지를 패턴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그 흔적이 역력히 보여요. 좀 힘들었었어요. 이제 투쟁을 한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게 힘들게 전쟁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버티면서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서 좀 이제 모티브를 잡았습니다. 난중일기라고. 쓰다 보니 제가 크게 생각했던 게 작은 성공이었고, 작은 성공이라는 걸 알고 아침 등산을 시작을 했어요. 아침 5시 50분쯤 출발해서 왕복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어떤 저의 리추얼이 됐고요. 하루를 성공을 하고 시작을 한다. 장난치고 수다 떨고 무언가를 먹고 갈대밭을 걷고, 시련의 종류마다 그 네 가지가 종류가 다르게 붙습니다. 일단 일기를 하루도 빼지 않고 쓴다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거든요.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하나 좀 생겼고요. 그냥 이런 인터넷 공간은 아니잖아요. 인터넷의 익명성에 공격당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공감을 하고 위로를 해주고 오프라인에서 제가 못했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완전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도 아니고. 그래서 느슨한 유대라는 게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적이가 없어요. 1년에 100점짜리 행복 1번 경험하는 유기체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 경험하는 유기체가 훨씬 더 강하고 생산적이며 소통하고 그리고 협업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더 좋은 긍정적인 자세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난중일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계속 밀려서 쓴 게 그때 되게 많았거든요. 매일 회사 끝나고 와서 쓰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다음날 출근해서 보통 업무 시작하기 전까지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때 이제 계속 밀려서 쓰고 있었어요. 밀려서 쓰고 있는데 마침 또 그 영상을 듣게 되고 난중이기도 하고 또 제가 힘들었었잖아요. 투쟁을 한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게 힘들게 전쟁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버티면서 살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소하게 쓰셨다고 하셔서 뭐 이렇게 오늘을 뭘 먹었다, 누구랑 수다를 떨었다 이런 얘기를 이순신 장군님도 하셨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이 또 힘든 거를 버틸 때, 그래서 저도 이걸 적어서 나중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좀 뭔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이제 모티브를 잡았습니다. 난중 일기라고. 좀 힘들었었어요. 이제 생활을 하면서 회사도 그렇고 이제 제가 애가 또 연년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육아랑 또 회사 업무랑 이게 이제 보틀넥 구간이 있어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마음도 힘들고 뭔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저거 영상을 좀 찾아보게 됐어요. 이제 자기 개발을 보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상상 스퀘어를 알게 됐고요. 또 우리 신흥준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강조를 하시는데 데일리 리포트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계속 얘기는 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거를 별도로 작성을 하다가 이 제품이 나오게 돼서 그래서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에 이렇게 적게 됐습니다. 그거를 따라가다가 보니 이제 자기 개발하면 좀 더 제 현재 상황을 좀 바꿀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가장 제가 크게 생각했던 게 작은 성공이었고, 작은 성공이라는 걸 알고 아침 등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일단 등산을 한번 하면 일단 그거는 어떤 저의 리추얼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부터 하루를 성공을 하고 시작을 한다. 여태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침에 왕복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5시 50분쯤 출발해서 산에 갔다 오면 7시가 되니까 출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에 3-4회 이제 좀 잘할 때는 거의 매일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 일단은 그게 명확하게 보이는 저의 작은 성공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등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등산을 하면서 그거를 블로그에다가는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기록을 하면 그게 또 저만의 역사가 될 수 있으니까 짧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감사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감정만 쓰는 거였고, 근데 감사일기 일을 쓰면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쓸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PDS라는 게 있다 보니 써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되게 한 줄, 두줄 간단하게만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쓰기만 했는데 좀 좋긴 좋더라고요. 블로그는 사실 방문자가 뭐 한두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 피드백이 없었는데, 일단 우리 다이어리에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초창기에 리뷰를 되게 많이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힘들 때, 좋을 때 이런 걸 썼는데 응원도 해주시고 리뷰도 해주시니까 제 힘듦을 누구한테 계속 말하게 되는 누군가 들어준다. 이게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게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자세하게 쓰게 되고요. 쓰다 보니 이제 쓰는 시간도 점점 단축이 돼갔어요. 처음에는 막 20, 30분 보면 쓰다가 지금 이제 쓰자라고 하면은 그냥 쭉 이어서 한 10분이면은 그거 다 채우거든요, 거의. 금방금방 쓰게 됐는데, 요런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그 누군가 읽어준다는, 누군가 봐주고 위안해준다는 패러다임 이후에 제가 읽는 거. 제 글은 제가 좀 부끄러워서 잘못 봤어요. 다 쓰고 그날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며칠 전거 보기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부끄러운 거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진짜 감사했는데, 그냥 그날 것만 제 감정에 취해서 쓰고 누가 얘기해서 위로받고 이것만 하면은 사실 큰 발전이 안될 텐데, 이제 일주일 거를 보고 일주일 거 보다 보니 이제 거기서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아, 이게 반복되고 있구나.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도 한달 치로 또 해서 보니까 또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한달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좀 안쓰럽구나. 고생했다. 저한테 고생했다라는 말을 잘 해준 적이 없거든요. 저를 좀 사랑해주고, 저를 좀 안타깝게 여겨주고, 뭐 남들이 그렇게 많이 해주긴 했는데,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해준 일이 잘 없었는데, 그걸 모아서 보니까, 하, 많이 견뎠다. 잘 견뎠다. 그게 보여서, 더 열심히 쓰게 됐죠. 점점 더 이제 빽빽하게 쓰고.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 일기를 하루도 빼지 않고 쓴다는 게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거든요. 일기는 항상 밀려서 쓰다가 포기하고 쓰다 포기하고 쓰다 포기한다는 게 거의 저한테 있어서 일기라는 거였는데, 하루하루의 작은 시 부분을 쓰는 이 작은 성공이 이루어져서 지금 일기를 1년을 완주를 할수 있다. 못했던 걸 하나를 바꿨고요. 이게 하나가 이제 제 습관이 돼서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쓸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하나 좀 생겼고요. 그리고 쓰다 보니까 알았는데 제가 힘들었던 이유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자기 말했던 게 힘들었던 저의 삶을 좀 바꾸고 싶었던 건데, 사실 원인을 알면은 바꾸기 쉬운데 원인을 항상 몰랐거든요. 과거의 잘못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잘못을 하게 된 걸까?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계속 몰랐는데, 실제로 일기를 쓰고 이제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쓴 거를 읽어보니까 어떤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행동이 반복이 됐다거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이니까 이것만 고치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만의 좀 어떤 키워드를 찾은 것 같아요.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서, 다시 읽고 한 것도 이제 한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전에는 쓰기만 하면은 이 쓰는 거에서 조금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거를 쓰면서 좀 위안이 됐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그걸 넘어서서 쓰고 나서 읽고 그러면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요 루틴이 좀 개발이 된게 앞으로 제 삶에 있어서 좀 방향성을 계속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방법을, 좋은 툴을 찾은 것 같아서 그게 아마 제일 큰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가족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거기서 비춰지는 제 모습이 있을 거고요. 각자의 뭐, 페르소나를 가지고 그냥 나는 여기서는 이 역할, 여기서는 이 역할, 이렇게 됐는데, PDS는 이게 교집합인 것 같으니까, 그냥 이런 인터넷 공간은 아니잖아요. 인터넷의 익명성에 공격당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공감을 하고 위로를 해주고, 그러면은 오프라인에서 제가 못했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완전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도 아니고. 그래서 느슨한 유대라는 게 정말 강한 것 같아요. PDS에서 글 올리면서 울컥한 적이
또 있어요. 다른 분들도 그거 보고 막좀 공감해 주시고 같이 하고. 요 그래서 이 공간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조금은 더 자신 오픈을 해도 여기는 다 호의적으로 바라봐 주세요. 사실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 적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약간 비겁할 수도 있지만 도망갈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은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제가 뭔가 말을 잘못하고 뭔가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낙인이 찍혀서 돌이킬 수 없는데, 퇴로가 없다고, 도망갈 곳이 없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도망갈 곳이 없으면 좀 극단적인데, 스스로를 세상이랑 정리하는 게 되거든요. 왜냐면 도망을 가야 되니까, 저를 지켜야 되니까. 오프라인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플랜듯이라는 이 공간은, 이 단톡방이라는 공간은, 그리고 이 일기장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제 감정이든 뭐든 다 쏟아낼 수 있고, 그거를 공유해서 위로받을 수 있고, 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드러내보여줄 수 있는 이 공간은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간에서 뭔가 단톡방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힘들면 도망가도 됩니다.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저를 오픈해도 되는데, 하다가 정안 되고 뭐 하면 정말 도망 올수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쭈뼛쭈뼛 인증할 때도 쭈뼛거렸고 얘기할 때도 되게 쭈뼛거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잘하는 게 받아들여 주실 거고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실 거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주실 거고 정안 되면 그냥 도망치려고요. 도망쳐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살아야 되잖아요. 절박할 거잖아요. 쓰시는 분들. 저도 절박해서 썼어요. 바뀌어야지 될것 같다. 뭐라도 해야 될것 같다. 라고 해서 쓴 건데, 올리는 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는 악플을 굉장히 많이 달수 있어요. 일단은 익명성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 단톡방은 그래도 뭔가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고, 올리면은 조언을 해주고, 뭐 응원을 해주고 하면 했지, 욕한 사람 없어요. 제일 안 좋게 썼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경험자의 얘기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일단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쓴지 지금 이제 11개월이 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도 그렇게 잘 쓰지는 못해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은 하고요. 이 다이어리가 뭔가 시험도 아니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저한테 소중하지만 도구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쓰고 하다 보면 잘쓸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제거 다이어리 보면은 감사 일기 이 부분에 딱세줄 있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빽빽하게 쓰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처럼 난중일기 같은 애칭 하나 붙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난중일기라고 애칭을 붙이기 전과 후는 조금 더 그래도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르달까나 좀더 친근하달까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해서 이걸 하신다고 하면 힘들게 안 해도 저절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시도해 보시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1년에 100점짜리 행복 1번 경험하는 유기체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 경험하는 유기체가 훨씬 더 강하고 생산적이며 소통하고 그리고 협업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더 좋은 긍정적인 자세로 볼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어보시면요. 그런 멋진 성웅 이순신의 얘기는 3%밖에 없어요. 나머지 97%는 다 뭔지 아세요? 장난친 얘기, 수다 떤 얘기, 갈대밭거린 얘기예요. 시련의 종류와 그걸 이겨내고 다시 일어내는 그 중간에 뭘 해야 될지를 패턴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그 흔적이 역력히 보여요. 장난치고, 수다 떨고, 무언가를 먹고, 갈대밭을 걷고. 시련의 종류마다 그네 가지가 종류가 다르게 붙습니다. 우리 인생은 난중일기입니다. 그렇죠?